실패 실패. 도망갔어. 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만세. 안녕하세요. 등치 큰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 아까 상황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영상으로 많이 봤었는데 리얼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 리얼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나중에 연락이 돼서 미안하셔서 그러셨다고 그러시는데, 직접 나와서 미안했다고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시 만나서 웃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아까 범죄자가 된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제 두산베어스 로고 사인 공을 10,000원에 판다고 올려놨더니 사신다는 분이 나오셔서 저희가 그 공을 직접 제가 팔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이 공을 보여드렸을 때 놀라지 않으셨으면, 놀라셨으면, 근데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탈 없이 잘 맞추고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 파이팅! 인천 컴플리트! 파이팅! 파이팅! 이거 사인볼 사러 네. 오셨어요? 네. 김현수 네. 사인볼 맞으세요? 네. 이거 맞으세요? 근데 김현수 선수 팬이세요? 네. 근데 사진하고 보여주시는 네. 종이 다른 거. 종이 달라요? 네. 두산 로고볼이었는데. 두산 로고볼이었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여기 이 공인구거든요, 네. KBO. 네. 제가 여기다 네. 직접 사인해서 드릴게요. 직접 사인해서 드릴게요. 신촌 세브란스병원 가기로도 네. 하신다고 해서 네. 메이저리그 공인구급에서 가려고 했었고. 진짜요? 네. 진짜 이거 계속 관중 팬이십니다. 처음 유니폼도 진짜 아직도 네.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진짜. 진짜요? 네. 최고. 무당 오셨어요? 처음에? 네. 아직도 얼떨떨해서. 두산 팬이신 거예요? 네. 전 두산 공약도 못 지키고 갔는데. 그래도 약속은 했잖아요. 네, 열심히 응원하고 우승하고 간다고. 네, 아침마다 볼티모어 그것도 네. 보고 있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 너무 얼떨떨해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바로 앞에서 보는 게 신기하고. 이러고 계시면 저한테 혼나는 것 같으시니까 편하게 써주세요. 제가 이거 지금 옷도 이래갖고 제가 혼내러 온 것 같으니까 편하게 써주셔야 돼요. 네. 왜 좋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끈질기게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팬이 됐어요. 솔직히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처음 갔을 때 네. 봄에 못했잖아요. 네. 욕했다 안 했다? 조금 했다?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했다? 네. 조금? 조금이요. 솔직히 툭 쳐놓고 그래도 댓글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네. 그럼 안 썼어요. 공 절대 파시면 안 돼요. 네, 평생 소장. 저것도 파시면 안 돼요. 네. 로고볼 아니라고 팔면 안 돼요. 아니죠. 내가 살 거야. 아이디 아시죠? 내가 살 거야. 내가 나올 거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고 이런 거는 TV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신기해요. 더그아웃에서 개토리 맘껏 드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수 화이팅! 내년 시즌에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